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지금 이 퇴비를 옮기고 있는데요. 현재 아직 자재가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 퇴비 팔레트를 옮기고 있는데 지금 팔레트가 높죠? 오버 팔레트입니다. 이거는 항상 높기 때문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곳 지형이 그냥 땅이잖아요. 땅인데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발을 깊숙이 집어넣고 운반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 이거 잘 넘어가는 거 팔레트죠. 여기 지금 80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80포대가 들어있을 거예요. 이 80포대하고 오늘 들어오는 그 팔레트는 50포대짜리예요. 50포대짜리는 정상적인 사이즈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팔레트가 높기 때문에 잘못하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싫어하는 팔레트죠. 이거 한번 넘어가면은 굉장히 많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넘어가고 나면은 많습니다. 일단 이 앞에를 다 치워놓고 나중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걸음 팔레트를 이 자리에 깔아주고 이건 다시 내리로 옮겨놓을 겁니다. 사전 작업 중이죠. 팔레트가 높고 낮음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간발의 차이로 사고가 나는 거 아시죠? 지게차라는 거는 정말 간발의 차이로 사고가 납니다. 팔레트 높은 거 오버 팔레트라고 그러는데 잘 넘어갑니다. 자, 이제 다 사전 작업을 끝내놓고 이제 화물차가 오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화물차를 적당한 곳에 세워놓고 하차를 할 겁니다. 이 정도에서 하차를 하게 되면은 하차하는 장소 참 좋아요. 아스팔트에다 단단하잖아요. 자, 이제 차가 왔죠. 여러 차에서 저 안으로 들어갈 건데 확실히 팔레트가 작죠? 낮습니다. 많이 낮아요. 저기 50포대짜리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사이즈죠. 지게차 작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이즈입니다. 이 팔레트는 여태까지 제가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넘어가고 싶어서 넘어가지 않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지게차가 뭐 사고날 일이 없잖아요. 이거 넘어가면은 그거 수습하는 게 더 힘든데 웬만한 지형을 다녀도 이 정도 팔레트면 거의 넘어가지 않아요. 자, 지금 보면은 이 땅이 평평하게 보이지만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평평하지가 않고 엄청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땅이라도 이런 팔레트 가지고는 뭐 안심하고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옆에 아까 처음에 옮겨놓은 팔레트하고는 확실히 크기 차이가 틀리죠. 높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걸음을 제조하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운반비 때문에 그렇겠죠? 이 팔레트에 30%씩 더 얹어오게 되면은 1.5배 이상 더 얹어서 싣고 오게 되니까 훨씬 많이 싣고 올 수 있잖아요. 차 한 대에 더 많이 싣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운반비가 많이 절약이 되겠죠. 아마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이 현장에서는 고통을 주는 거죠. 오버 팔레트는 저는 지금까지 이제 한 번 넘어갔는데 다른 차들을 보내놓으면 다른 차들이 꼭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정 사이즈 이 정도 높이 딱 좋아요. 시야도 가리지 않죠. 앞에 보고 작업하기가 참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게 높아 버리니까 팔레트 앞에 쪽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게차 백날 잘해도 소용없죠. 지난 영상을 보셨다시피 사고 안방에 훅 가죠. 그냥 물거품이 된다 그랬어요. 이 팔레트가 뭐 한 팔레트라 그래서 지게차가 다루는 그 무게는 대부분 톤 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건데 지게차를 하니까 되게 가벼워 보이죠.
언제든지 지게차가 작업하는 거는 항상 위험한 거라 그랬죠. 항상 위험하죠. 무거운 물건을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지게차 자체가 전부 쇳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요런 팔레트 아주 이상적인 팔레트예요. 지게차 작업하는 데 있어서. 운임이 조금 더 들 수는 있겠죠. 더 들 수 있지만 운임이 올라간다는 것은 뭐죠? 이 제품의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사고가 안 나야죠.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택하는 게 좋겠죠. 그 옛날처럼 인건비 갈아넣고 이런 화물차 요금 갈아넣어서 일 많이 하면 뭐하죠? 사고가 나면은 다 끝나는 일인데. 안정된 작업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언제든지. 지금은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한 시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팔레트는 뭐 두 팔레트씩 떠도 괜찮은데 지금 지게팔이 잘 안 맞고 있기 때문에 한 팔레트씩 하고 있는 거예요. 지게팔만 잘 맞으면 뭐 두 팔레트씩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팔레트죠. 이게 만약에 저 앞에 처음에 기존에 했던 팔레트처럼 오버 팔레트였으면은 이 작업하는데도 굉장히 후달려요. 사실 엄청 후달립니다. 뭐 앞에 시야도 가리고 또 지형에 따라서 팔레트는 계속 넘어가려고 그러지 아주 환장한 노릇이지만 현재 이 팔레트는 이 지형이 그렇게 미끄러워서 지게차가 빠지지만 않으면은 잘 가고 있죠. 이곳 땅이 비만 안 오면은 이제 괜찮은 땅이 요즘 가물어 갖고 지게차가 잘 빠지지 않고 있죠. 이런 땅에서는 낮은 팔레트, 이게 정상적인 팔레트의 높이인데 이런 팔레트가 작업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확실히 비교가 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낮은 팔레트와 높은 팔레트의 비교. 아까 저거 오버 팔레트 두 개 운반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뭐 후딱후딱 넘어가려고 그래요. 기울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왼발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런 제품을 탈 때는. 자, 이런 팔레트는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뭐 제품이라든가 이런 모든 세상 일이 지게차에만 맞춰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화물차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오버 팔레트 찍고 오면은 불안불안해요. 보면은 지금 한쪽으로 넘어가 있는 팔레트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정상적인 팔레트 높이라면은 화물차에도 저렇게 싣고 와도 무게도 적당히 정확히 싣고 오는 거예요. 현재 이 낮은 팔레트는 무게 오버될 필요도 없고 또 이 짐이 쏠릴 일이 거의 없죠. 안전하게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물차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게차에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상적인 높이입니다. 이 정도 높이가 50포대라 그랬으니까 약 3분의 2밖에 안 돼요. 저게 이제 80포대 정도 되니까. 그러나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밟는 이 부분이 푹 꺼져 있어요. 땅이 엄청 울퉁불퉁한 데인데 이상적인 팔레트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옮겨놓고 기존에 있던 저 팔레트들을 다시 옮겨놔야 되는데 굉장히 후달리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유통 그 단가를 생각하면은 팔레트에 많이 실어서 뭐 80포대 100포대 포장하면 좋겠죠. 그러나 유통 과정에 있어서 운반 과정 그리고 이 하역 작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들어지는 거죠. 사고의 요인도 많이 생기는 거고. 즉, 오버팔레트는 사고의 원인이죠. 자, 오버팔레트는 안 좋은 점 뭐라 그랬죠? 자, 앞이 안 보이죠? 시야가 일단 가리고, 또, 지형에 따라서 잘 넘어간다는 거. 지금 엄청 흔들흔들거려요. 지금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그러는데, 굉장히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느리게 움직여도, 그냥 혼자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거 아무리 랩을 칭칭 감아놔도 소용이 없어요. 한번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정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짐이죠. 이런 경우. 오버팔레트 지향해 주세요. 지향이 아니고 지향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작업이 끝났으니까 다시 사무실을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